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CNN 뉴스에서 발췌한 동사편. 오늘은 동사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22개 준비해 두었고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one, 이음절입니다. Anticipate, 기대하다, 이상하다. Anticipate, 기대하다, 이상하다.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Number two, boost, 기운을 북돋우다, 격려하다. Boost, 기운을 북돋우다, 격려하다. Number three, unveil, 진상을 밝히다. Unveil, 진상을 밝히다. 3번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앞에 유에는 반대입니다. 뒤에 베일이 덮개이기 때문에 덮개를 벗긴다. 진상을 밝히는 거죠. Number four, 4번하고 6번은 좀잘 보셔야 합니다. stop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면, 뭐뭐 해오던 것을 그만두다. 그만, 뭐뭐하다 뜻이고요. 이때, 동사 ing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ncite는 선동하다, 부추기란 단어입니다. Stop inciting, 그만 선동해. Acts of violence, 폭력적인 행동을 그만 선동해라, 그 뜻입니다. Stop inciting, acts of violence, 폭력 행위, 그만 선동해. Number 5, attack her opponent, 그 여자의 상대방을 공격하다. Attack her opponent, 그 여자의 상대방을 공격하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처럼 6번도 continue to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면 계속해서 뭐뭐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Continue to navigate, 계속해서 항해하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그 뜻이죠. Through uncertain time, 불확실한 시대를 통해서 계속 항해 나가다, 그 뜻입니다. Number 7, seek, 찾다, seek, 찾다. Number 8, contradict, 반박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contradict, 반박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Number 9, 이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don't 하면 위압하다, 길을 죽이다는 뜻입니다. daunting challenges ahead, 위협적인 도전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 뜻입니다. daunting challenges ahead, 어떤 위협적인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이 뜻입니다. Number 10, pursue, 추구하다. pursue, 추구하다. Number 11,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Number 12, indicate, 나타내다. indicate, 나타내다. Number 13, transmit, 전송하다, 병을 전염시키다. transmit, 전송하다, 병을 전염시키다. Number 14, face reality, 현실에 직면하다. face reality, 현실에 직면하다. 14번에서 이 단어 face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얼굴이지만 동사로 직면하다는 뜻이고요.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Number 15, appoint, 임명하다, 지명하다. appoint, 임명하다, 지명하다. Number 16, investigate, 조사하다, 수사하다. investigate, 조사하다, 수사하다. Number 17, demand, 요구하다. demand, 요구하다. Number 18, pretend, 뭐뭐인 척하다. pretend, 뭐뭐인 척하다. Number 19, analyze, 분석하다. analyze, 분석하다. Number 20, monitor, 감시하다. monitor, 감시하다. 21번은 굉장히 어렵죠.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뉴스기 때문에 그래요. skew 하면은 왜곡하다는 뜻입니다. distortion 같습니다. skew the election result, 선거 결과를 왜곡하다. skew the election result, 선거 결과를 왜곡하다. Number 22, not ruling out. 이 부분도 보고합시다. rule out면 관용어구입니다. 무엇을 배제하다, 제외하다는 뜻입니다. 이 수거도 가끔씩 나옵니다. not ruling out, 배제하지 않는, 제외시키지 않는, 그 뜻이죠. 1번부터 20번까지 동사 위주로 살펴봤고요. 나온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4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동사의 활용편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동사의 활용편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